이렇게 오래 기다릴 줄은 몰랐습니다. 기약 없는 이 기다림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언제 빠져나갈지도 모르는데 계속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 들고, 제일 힘든 건 계속 해야 되나. 운명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만 남았네요. 아빠한테.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래서 더 간절히 원했고 이루고 싶었던. 어느 부부의 오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년 전 겨울, 어느 작은 도서관에서 금희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곳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모습. 이곳에서의 일상 또한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늦은 오후, 방문객의 발길이 뜸해질 무렵. 알람이 울리자 하던 일을 멈추는 금희 씨.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주사기. 익숙한 듯 손수 약물을 뽑아내더니 이어 소독솜으로 자신의 배를 닦아낸 뒤 그대로 주사를 놓습니다. 무서워. 이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주사가. 약물의 양이 꽤 많아 다 주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맞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아파요. 그런데 맞아야 할 주사가 또 있습니다. 얘는 반대쪽에. 벌써 일주일 넘게 자신의 배에 직접 주사를 놓고 있다는 금희 씨. 대체 무슨 주사일까요? 과배란 주사요. 난포 개수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배란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주사를 만든 거예요. 금희 씨는 다음 달 시험관 아기 시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희 씨는 38, 남편은 40, 결혼이 조금 늦은 것 빼곤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질 않았는데요. 그렇게 난임 부부의 대열에 합류한 금희 씨 부부는 수차례 난임 시술을 시도했습니다. 엄마가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 하나로 고군분투한 지도 벌써 3년째. 건강에는 수시로 먹어요. 비타민 E가 되게 임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아몬드, 호두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오메가3도 많고. 그녀는 이미 시험관 아기 시술을 수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좌절과 절망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던 건. 든든한 지원군 남편 종범 씨 덕분입니다. 이거 먹어봐. 새로 한 거.
여보. 맛있지? 금희 씨 인생 최대의 행운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오롯이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난 거랍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는 게 그녀의 꿈인데요. 안에 유리 냄새가 좀 있는 편이에요? 예, 네, 저는 먹을 만합니다. 오, 맛있겠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연어구이. 오메가3가 풍부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성분이 있어 임신을 돕는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자궁 건강에 좋다는 더덕구이에 강황을 넣고 지은 밥까지. 차려낸 반찬만 봐도 난임을 극복하려는 금희 씨의 의지와 노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또 하나, 미역국인데요. 미역국은 얼마나 드신 거예요? 두세 달 먹은 것 같아요. 두 달 먹을 것 같은데, 두 달. 싫다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게 줬는데. 진짜 무슨 곰국 주듯이 줬던 것 같아요. 그지? 그래도 맛있는데요? 사실 금희 씨 부부는 2017년 8월을 마지막으로 난임 치료를 포기했었답니다. 아이 없이 둘만 살겠다고 선언 아닌 선언까지 한 그들이 1년 만에 다시 마음을 다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년 8월에 채취를 했는데 한 개밖에 안 된 거예요. 태양볕 때 막 여름에 막 한 시간 이상씩 걷고 막 이랬는데 너무 실망감이 크더라고요. 이제 안 하겠다. 네, 지금과는 이제 그만하자. 둘이 얘기를 했어요. 그 찰나에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저 똑같이 이제 시험관을 했는데 그냥 10년 만에 성공을 했어요. 예. 네. 그 얘기를 듣고 또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예. 네. 그렇게 다시 시작된 도전. 과배란 주사를 맞은 지 10일째 초음파를 통해 난포 상태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과연 얼마나 자랐을까요? 결과에 따라 임신 가능성도 달라질 겁니다. 잠시 후. 다 자랐고요. 보시면 네. 내막 두께는 11mm로. 그러셨어요? 네. 모양도 좋아요. 좋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우리가 이제 1.5 이상만 이제 성숙 난포거든요. 보시면 2.5, 2.4, 또 2.3 성숙 난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그러니까 11개가 예상이 돼요. 확인된 성숙 난포 수는 무려 11개. 너무 기뻐요. 11개나 나왔다니까. 나와야지, 이제 나와야지 말이죠. 지금 다 된 건 아니니까. 이제 배란 유도전 다 끝났고요. 이제 중요한 건 정확한 때에 난자를 채취하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너무 개수가 안 나와가지고 엄청 걱정했거든요. 생각보다 난포 개수도 많이 보이고 질이 문제이긴 하겠지만 우선은 개수가 많이 보인다는 거에 한시름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엔 왠지 시작부터 느낌이 좋습니다. 금희 씨인 그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낳은 것 같아 기쁘기만 합니다. 나 장애 못 할 것 같은데. 맨손 체조에 특별 마사지까지. 지금의 시간이 그저 고통이 아닌 힘들지만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남편 덕분입니다. 서해부 네. 마사지라고 여기 네. 하면은 혈액 이게 하반신 혈액 순환이 잘 된다고 해서 좋대요. 이게 딱 누르면 눌렀다가 떼면 이게 뭐라 그러지? 되게 다리 끝이 찌릿찌릿해. 피가 쫙 통한다는 느낌이죠. 이렇게. 저마다 시기가 다를 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아기 천사가 분명히 찾아올 것을 금희 씨는 믿습니다.
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궁에 좋은 요가 스트레칭 뭐 이런 거를 줬어요. 그거 보고 몇 번 따라하고 밤에 뭐 이런 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엄마가 될 준비를 하겠다는 금희 씨. 아, 힘들다. 겨울에는 추워서 걷기를 잘 못하니까 자전거 한 30, 40번 타고 스트레칭 한 20, 30분 하고. 춥지 않을 때는 막 만보. 많이 걸 때 2만보까지도 걸었어요. 배에 찜질하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난자를 채취하는 날인데요.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남편. 네. 난자 채취하러 오신 거 맞으시죠? 네. 엄마가 되기 위해 자신의 배에 직접 주사를 놓고 호르몬 변화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며 시술대에 오른 금희 씨. 시술에 앞서 먼저 수면 마취를 시행합니다. 시술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술은 초음파를 보면서 진행하는데요. 미세 흡입기를 이용해 성숙한 난자와 난포를 흡입하는 것을 바로 난자 채취라고 합니다. 아빠들이 이렇게 애기 안고 갈 때 그럴 때 보면 나도 애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 들고 되게 남편한테 미안하죠. 그런 평범함을 누리지 못하게 해준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해요. 가장 좀 부러웠던 게 이렇게 목마 키우는 거. 네. 그게 되게 좀 부러웠어요. 그 마음을 제가 표현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저보다 더 애타고 그 기다리는 마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까지 더 막 기다리는 것 같은 내색을 더 많이 하면은 힘들 것 같은 그런 거니까. 아이를 원하지만 종범 씨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는 바로 아내 금희 씨입니다. 잠시 후 마지막입니다. 시술이 끝났습니다. 결과가 궁금한데요. 바로 이게 금희 씨 자궁에서 채취한 난자입니다. 실제 크기는 씨앗보다도 작은데요. 이제 오늘 난자 채취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10개 나왔고요. 그중에 8알은 이제 성숙 난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숙 난자가 그래서 오늘 이제 수정을 시킬 거고요. 채취한 난자는 정자와 수정시킬 겁니다. 이때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 난자의 세포질 안에 정자를 직접 주입하는데요. 이후 수정된 배 안은 5일 동안 배양시킨 뒤 동결 억제제를 투여. 10초 안에 영하 200도까지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려 동결합니다. 그리고는 초저온 상태인 질소 탱크에 장기간 보관하는데요. 성공적인 임신을 위해 배아 이식일은 착상 최적기인 한 달 후로 정했습니다. 며칠 후 금희 씨 부부가 찾은 곳은 엄마, 어? 이 왔어, 지 금희 씨 부모님이 일하는 가게입니다. 누워 있었는데? 난자 채취까지 잘 마쳤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건데요. 옷은 어떻게 그날 시간이 됐나 봐? 주사만 맞은 거야, 그날? 주사만 20군데 맞았대, 허리.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프니까. 하지만 얼굴을 마주하자 부모님 걱정뿐인 금희 씨.
평생 거리에 버려진 파지 한 장 허투루 보지 않았던 부모님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됐을지 이제야 알 것 같은데요. 아, 제발 이제 그만해. 파지는 아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가 되겠다고 애쓰는 딸이 안쓰럽습니다. 아유, 머리 염색이나 하지 마라. 안 돼. 애기 가질 때까지는 안 할게. 아이 좀 염색 지금 보여서 너무 허여가지고 나이도 얼마 안 돼가지고 머리만 저렇게. 애기 저기 할 때 거정은 하면 안 된다, 안 좋다고 그래서. 시집만 보내면 걱정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래서 자식 걱정엔 끝이 없다고 하나 봅니다. 말상금이야? 응.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식해. 토요일날? 제발 좀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어? 제발 좀 됐으면 좋겠어. 딸이 겪은 고통만큼 아파한 부모님입니다. 아이가 오지 않는 게 누구의 탓도 누구의 책임도 아닌데 말입니다. 산이란 산은 다 쫓아다니면서 한 30군데도 더 쫓아다녔을 거야. 30 받는다고. 돈은 돈대로 들고. 안 간 데가 있어? 뭐. 강원도 그 높은 산에도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그 추운데 비 맞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품고 온 힘을 다해 지켜내는 것. 그것이 엄마의 마음일까요? 부디 딸에게 더는 가슴 아픈 시간이 없기를. 이번엔 좀 잘 될 것 같아. 절에서도 잘 될 거야. 이 순간 모두가 바랄 뿐입니다. 잠갔어? 잠갔어? 아빠가? 헤어질 시간. 어머니가 창고에서 뭔가를 꺼내옵니다. 얼어있어서 딸 먹이려고 멀리까지 가서 사온 우족과 손수 손질하고 재워둔 갈비입니다. 싱거나라든지 안 싱거더라. 대빵 말아. 돼지갈비 채서 이제 고먹으라고. 김치 넣고 지지고. 음식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이 진하게 전해지는데요. 정작 고맙단 말 한마디 못한 채 돌아서는 길. 꽉 차고 벅찬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물도 세 그래서 사람이 이럴 땐 백마디 말보다 사위의 애교가 최고입니다. 깜돌이 잘 있어. 한 달 뒤 드디어 동결한 배아를 이식하는 날입니다. 기부 준비됐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을 위해 몇 달을 준비하고 기다려온 금희 씨. 시술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미리 녹여둔 냉동 배아를 가느다란 관에 담아 자궁내로 삽입, 적절한 위치에 수정란을 이식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이식 후인 지금부터입니다. 여기 이제 그 배아 사진입니다. 배아 사진이 그 이제 2등급, 1, 2등급은 좋은 거거든요. 2등급짜리 두 개 들어갔습니다. 씨앗보다 작은 이 생명체가 엄마의 자궁 안에서 무사히 집을 짓고 살아주길. 지금 이 순간 금희 씨는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두 시간 넘게 안정을 취한 후에야 남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말없이 물을 챙겨주는 종범 씨.
행복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지만 아내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주사 맞는 용량이 많아서 좀 힘들긴 했는데 뭐든지 다 결과가 좋게 나와서 너무 기뻐요. 종범 씨가 뭔가 할 말이 있는 모양인데요. 표현을 해봐. 끝난 단어 한 마디밖에 없어. 수고했단 말로. 그걸로 그게? 수고했다는 걸로 그게? 고마워. 응? 사랑해. 꺼내줘. 종범 씨 특유의 애정 표현 덕분에 웃음이 터진 금희 씨. 더 큰 행복이 부부를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배아의 착상 여부, 즉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는 날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혈액 검사 결과 수치가 0.257로 비임신 확인되셨어요. 네. 원인을 모르니 미치겠다. 어째서 공을 들일수록 아이는 더 멀어져 가는 걸까요? 겨우 쌓아 올린 탑이 와르르 무너지듯 절망감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도금이님, 들어오세요. 한 달 후, 다시 병원을 찾은 금희 씨 부부. 이번엔 그냥 신선으로 좀 웬만하면 진행하는 걸 하고요. 조금 더 배양하면 더 좋죠. 네. 봄이 가기 전 한 번 더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답니다. 기뻐도 있어가지고 이게. 고통을 감내하며 다시 시술대 위에 오른 금희 씨. 하지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오고 말았는데요. 그녀를 다시 만난 건 지난 6월. 한땀 한땀 수놓듯 간절한 바람을 안고 오늘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뭐만 드세요 지금? 이거요? 블랭킷이요. 더 사가지고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아기 그 이불 같은 거 해도 되고. 예감이 어떠세요 이분은? 모르겠어요. 예감이 잘 안 맞아가지고 어쩔지 잘 모르겠네요.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또 다시 해야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검사실로 향하는데요. 열흘 전 이식한 배아의 착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섣부른 기대는 말자고 되뇌어 보지만 시작하겠습니다. 따끔하세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자꾸 드는 건 임신 테스트기에서 확인한 양성 반응 때문입니다. 정확한 건 혈액검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을 텐데요. 잠시 후 생리 찌꺼기 같으면서 약간 갈색혈? 네. 자연제도 한번 나오고 피가 살짝 비친 게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주사를 좀 바꿔야 돼요. 아무래도 좀 출혈되고 그럴 때는 흡수되는 게 지금. 혹시 이번에도 실패한 건 아닐까요? 지금 수치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1439, 뭐 아시다시피 뭐 100, 150 정도만 나와도 되게 잘 나왔잖아요. 1439요? 네, 1439 나왔고 임신이 확실히 된 거고 일단 수치 잘 올라오는 거 봐야 되고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답니다. 아니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네요. 너무 기뻐서. 이 순간을 얼마나 꿈꿔왔는지 모릅니다. 아마 부부의 생애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기억될 시간이겠죠? 너무 좋아. 어떡해. 어쨌든 너무 잘 됐어요. 건강하게만 딱 붙어있다가 10개월 후에 이제 상봉하는 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감격도 잠시,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뭐해? 엄마! 뭐해? 임신이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참았던 서름을 터뜨리는 금희 씨.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네, 어머니. 수고했어. 네. 아빠한테 얘기해줘. 엄마 이렇게 울지 몰랐네. 내내 잘 참아오던 남편 종범 씨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입니다. 두 사람의 끝없는 노력이 변함없는 믿음이 이룬 결실입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잘도 흘러갑니다. 그 사이 금희 씨는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요. 매번 기대했다가 겪게 되는 좌절감, 특히 이번엔 그 아픔이 더 컸을 겁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마음고생했죠. 계속 착상이 안 되다 보니까 착상된 것만이라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유산되고 나면 뭐 그 다음에 잘 된다는 뭐 그런 소문도 있고 그래서 그냥 마음 편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음 편하게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면에서는 미안하죠. 다음 달 부부는 또 한 번의 시술을 준비 중입니다. 사랑해. 이 지난한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서로가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